자, 우주에는 네 가지 힘이 있습니다. 자, 지금 또 빨리 합니다. 우주에 네 가지 힘이 있어요. 중력. 예. 자, 지금까지 했는 걸 다시 한번 쭉 내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전자기를 있고, 그 다음에 양력이 있습니다. 양력. 약한 상호작용. 양력이 있고, 그 다음에 강력이 있습니다. 강한 상호작용. 원자력입니다. 이거는. 우주에는 요 네 가지 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자 물리학 전체, 상대 성질 전체가 요 네 가지 힘으로 다 모아지는데, 이 중력은 이렇게 뉴턴부터 하다가,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아인슈타인이 이걸 1단계로 요약을 합니다. 한 단계 점프를 하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자, 일반 상대성 이론이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축하하고. 전자기력은, 그거에 해당되는 전자기력은 이쯤 와서 양자화돼서 특히 백큐을 연구하는 이쪽 학문을 뭐냐면 퀀텀 일렉트로 다이나믹스라고 합니다. QED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QED. QED. 네, QED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양력이 이렇게 와서 그래서 QED하고 야가 촥 결합을 해요. 양력이. QED하고 전자기력, 아니, 전자기 상호작용하고 위크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이 결혼해서 나온 옥동자가 그 유명한, 이게 바로 스탠다드 모델이에요. 예. 그래서 입자 물리학을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해요. 모든 학문에는 표준 이론에는 있습니다. 입자 물리학은 구체적으로 이 스탠다드 모델을 입자 물리학이라고 그래 보면 돼요. 예. 지금 그래서 스탠다드 모델을 이해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가서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여기서 스탠다드 모델이 요거 그림 보시면 전자기력하고 양력을 통합시켰다는 금방 알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고 스탠다드 모델이 강력까지를 통합시키는 모델이 나옵니다. 글라쇼 이런 사람들이 주관이 돼서 하버드 대학 예. 글라스 이런 사람들이 해서 요걸 두 개 통합시킵니다. 요까지 지금 정상 이론에 들어와 있어요. 자, 많은 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정상 이론이란 말은. 그래서 이 두 개 결합된 이론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 두 개 결합된 이론을 그랜더 유니파이 시오리라 그래요. GUT라 그래요. 대통일장 이론에 이제 근접하는 이론이죠. 이걸 그랜더 유니파이 시오리라 그래요. 요까지 왔어요. 요까지는 정상과학입니다. 실험 결과도 나오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야들이 이제 중력이 이제 계속 가다가, 예, 이 GUT, 그랜드 유니파이 시오리하고 결합을 해요. 이 결합은 아직 우리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류가 도달을 못했어요. 예, 이게 두 개 연결이 안 돼요. 그걸 다른 말로, 소위 말해서 중력이 퀀타이즈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걸 하기 위한 이론 중에 이제 주목받는 게 슈퍼스트링 이론이요. 예. 거기서 이제 이론 하나가 지금 정상과학 영역으로 들어오려고 예. 수십 년 동안 몸부림치는 이론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관심 있는 슈퍼스트링 이론이요. 예. 그 이론이고, 이쪽에는 아직은 다리가 연결이 안 됐다 보시면 돼요. 끊어진 다리요. 그러나 이제 모든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네 가지 힘의 통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요렇게 만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까지는 실험 결과가 없어요. 워낙 사이즈가 커갖고, 이 에너지 레벨이 큽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에서도 이 몇 가지 이걸 실험 대상으로 삼고는 있습니다. 힉스 입자가 발견된 것도 어느 정도 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 요걸 이제 다루는 걸 그걸 뭐라냐 하면, 초중력 이론, 따라 초중력 이론. 초중력. 예. 그걸 슈퍼시메트리라고 그래요. 초대칭, 따라 초대칭. 초대칭의 이론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자, 초대칭은 간단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 와보세요. 초대칭은 뭐냐면, 이쪽에 따라서, 페르미온. 그 다음에 보존. 페르미온하고 보존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찾아낸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페르미온하고 보존을 대칭 관계로 두고, 그 입자 물리학을 전개한 걸 초대칭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다 실험 결과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검증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수식이 워낙 아름다워서 그 물리학자들이 지금 뭐 입자 물리학자들이 떼그리로 흘러 몰려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뭐 결과는 뭐 좀, 예, 좋아요. 자.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거 공식들을 빡빡빡 적어봅시다. 이쪽에 자, 우리 했던 거. 자, 지금부터 보세요. 자, 중력에, 뉴턴의 중력방정식이 있습니다. 뉴턴의 중력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라플라시안 파이는 4파이 G의 로, 요 공식입니다. 이게 밀도입니다. 물질의 밀도하고, 이게 바로 포아손 방정식입니다. 이게 포아손이라는 프랑스 수학자가 이 방정식을 유도했어요. 그리고 뉴턴의 중력장 방정식입니다. 그 다음에 뉴턴의 포스에 관한 방정식은 뭐냐 하면 F equal ma가 되죠. 이걸 미분의 형태로 쓰면 운동량 dt over dp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요게 바로 뉴턴의 중력입니다. 그러면 자, 위대한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이걸 4차원 버전으로 바꿨죠. 아인슈타인 4차원을 바꾼 중력장 방정식 다 했죠, 우리가. 자, 유도했던 거 그냥 마음대로 적으시면 돼요. R 시공에 마이너스 2분의 1 g 뉴 뉴의 r에 이게 뭐냐면 c4승에 8파이 g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자 t 뉴 뉴. 예, 됐죠. 에너지 몸도 다 한계 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뭐냐면 따라 중력장 장방정식입니다. 필드 방정식이고 요거 밑에 거는 운동 방정식입니다. 요것도 장방정식이다. 장방정식. 운동 방정식. 예,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아인슈타인의 척추선 방이 풀었잖아. 지난 시간에 캬캬캬 풀었잖아. 예. 풀은 척추선 방이 어떻게 됐어요? 자. 옆 사람 거 보지 말고 빡빡빡 적어야 돼요. 자, 이 척추선 방이 어떻게 됐어요? 척추선 방이 세 가지나 다른 포즈로 폼으로 다 해 줬잖아요. 2차 방정, 2차 비용 dxx 류에 ds 스퀘어, 그 시간을 나눠주면, 크리스펠 류에 ij의 dxi의 ds, dxj의 ds equal 0. 요 방정식, 요게 쌍으로 되어 있는 거야. 됐죠?